자, 그다음에 5절에 보시면 상속 설계 및 증여 설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1-2에 보시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해 가지고 표가 나와 있죠.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는 의미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실 만한 표예요. 자, 보시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는 말을 써요. 유산세 방식. 즉 상속은 전체 자산을 상속 자산을 모두 더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진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세, 즉 돌아가신 그분의 재산을 모두 더해서 일단 과세를 하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더 높게. 증여는 뭐냐? 유산 취득 방식이죠. 그러니까 각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게 10억이었다. 그렇죠? 그럼 10억에 대해서 세율을 정할 텐데, 내가 주더라도 10억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줬다. 그러면 각각 1억씩이었다면, 그 각각은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방식이 아무래도 좀 세율이 좀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세 방식은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제도 더 크고, 그렇죠? 증여는 아무래도 공제도 좀 적겠죠? 그래서 과세 방법 보시면 유산세 방식이다. 즉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각각의 취득 지분에 따라서 각각 세금을 내는 거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이다.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상속세는 상속인. 그렇죠?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그렇죠? 수증자가 내는데 상속의 동그라미 2번 영리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왜? 영리법인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안 내죠. 어차피 법인세를 낼 거니까 똑같습니다. 영리법인은 그렇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율은 어떻습니까? 상속과 증여가 모두 똑같죠. 예, 10에서 50%까지. 1억까지는 10%, 30억 초과는 50%. 이 정도 내오셔야 돼. 네, 세율이 같은 것이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다음에 공제를 보시면 아무래도 상속세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제한도도 크겠죠. 일괄공제 5억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기초공제 2억에다가 뭐 기타 인적공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일괄공제 5억이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일단 미니멈 5억, 최대 30억. 그렇죠. 이게 좀이 정도 숫자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돌아가실 때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그렇죠? 상속세 부담이 없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5억 기본 그렇죠? 기본 일괄공제 5억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증여세는 어땠어요? 증여세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제일 컸죠? 배우자는 6억까지 그렇죠? 자녀가 성년이면 5천, 미성년이면 2천 이렇게 됐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기타 보시면 모든 재산이 합산. 그러나 공제 폭이 크고 오른쪽에 보시면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나눠서 내니까 공제 폭이 아무래도 좀 좁고 그렇죠? 세대 할증할 때는 역시 30% 올라간다는 거. 예, 그건 다 똑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속 설계입니다. 상속 설계. 2-1의 2를 보시면 자산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보시면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건 정말 실무적인 건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게 그 부동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은 어떠냐? 진짜 부동산만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또 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좀 버시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끼고 또 부동산을 사요. 그럼 이 부동산이 또잘 되잖아요. 그럼 또 부동산을 사는 거지. 이게 실제 사례예요. 제가 대치동에서 실제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많으신데 현금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로 물려주는데 가진 게다 부동산인 거지. 대출이 깨 있어. 그래서 재산은 많은데 그렇죠?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그 땅이 있었거든요. 건물 올릴 땅이 진짜 보석 같은 땅이 있었는데 요거를 물납으로 넘겼죠. 그걸 누가 사갔냐면 논술학원 하던 학원 원장님이 사왔어. 진짜 돈을 많이 벌으셨나 봐. 어쨌든 요 땅이 나중에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피 같은 땅.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예, 각각 이제 물려받았는데 대출이자 내면서 상속세 냈을 거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정 정도의 현금성 자산. 즉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게 유리하거든요. 일단 부동산으로 내면 부동산 자체가 기준시가로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시가로 평가받지 않고. 그때 이제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이 그냥 헐값에 넘어가는 거죠. 구세청에.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 낼 만큼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보험 같은 걸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보험을 통해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재원을 현금으로 좀 준비를 해줘야 이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우죠. 그래서 자녀분 중에 상당수가 이 부동산이 많이 싼 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맞고 6세 줄 보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급하게 처분하게 되면 역시 제값을 못 받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기라는 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현금화하기가 정말 불편한 거죠. 그렇죠. 막상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100원짜리가 100원이 아니라 50원도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현금을 상속세 재원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합리적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번에 보시면 금융재산이 비율이 크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절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반대로 또 그 부동산은 별로 없고 현금만 많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건 그 자체가 그대로 시가로 평가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게 가령 부동산이 100원짜리지만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하면 예를 들어서 80원 혹은 그 이하로도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 그렇죠? 100원짜리 토지인데 시가는 기준 시가가 못 쫓아오면 50원에도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평가액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기준 시가는 실제 시가의 한 80%, 이건 일반론이에요. 80% 정도니까 적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현금 재산이 많을 때는 부동산도 유용하다. 4번에 보시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재산일수록 평가 차익이 클 수 있잖아요. 평가 차익이 클수록 이거를 현금화하지 않는 게, 현가화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죠. 적게 평가되어 있은 그 자체로 넘겨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 그 양도 차익이 클수록 물려주는 게 좋고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되면 어때요? 이걸 현금화시켜서 상속 재원으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나올 수 있겠죠. 4번에 보시면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그렇죠? 보험 상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건 뭐 다 아시는데 중요한 건 계약자 수익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계약자를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자녀가 하는 경우. 자녀가 계약을 하고 자녀가 받아가도록 하면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계약자로 들어오는 게 좋은데 자녀가 계약자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실제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불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한 얘기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소득을 만들어줘요. 뭐 직장을 다니건 뭐 부동산 임대소득을 만들면 그 소득으로는 모두 이 상속 준비를 시키는 거죠. 보험도 가입하고 적금도 가입시키고 그럼 생활비는 누가 하느냐?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그쵸?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네. 자녀의 출처 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상속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아들이 보험 계약을 하는 게 그렇죠. 피보험자, 즉 사망 보험의 대상,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경우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그렇죠? 상속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를 보시면 사전 증여죠? 사전 증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재산이 많을수록 사전 증여하면 그게 다 남는 거죠. 미리미리.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렇죠. 사전 증여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건 돈이 아주 많은 경우에요. 2-2 보시면 합산기간 몇 년? 10년이죠. 10년 단위, 10년 이전부터 증여를 미리미리 해서 해야 되고 2-2-3 보시면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라. 그렇죠? 증여할 때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저평가된 것부터 먼저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원에 증여하고 200원, 300원 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자, 2-2-4를 보시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증여할 필요 없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배우자 공제 5억, 그렇죠? 일괄 공제 5억 하면 10억이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할 필요 없는 거죠. 증여세 면세점인데. 자, 2-4의 1을 보시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활용하라 그랬죠. 자, 상속 그 지분 최대한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한 게 얼마까지였죠? 30억까지였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면 이 30억 한도를 일단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앞으로 좀 많이 해서 30억까지 받고 이제 그다음 하는 거죠. 2-4-2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10년 이상 동거에 있다면 자녀한테 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2-4-3 보시면 손자에게 직접, 이 말은 뭐예요? 세대 생략 상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갔다가 또 내려가면 상속세가 두 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30% 할증되더라도 바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나 재산이 많은 경우. 자, 그리고 2-4-4를 보시면 협의 분할로 재산 재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재산 분할 방법의 순서 이건 한번 보실 필요 있겠네요. 재산 분할은 첫 번째 뭐죠? 유언이었죠. 두 번째는 협의. 세 번째는 민법에 의한 지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면 결국은 가정법원 가야 되죠.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증여 설계를 보실까요? 그 다음에 3. 증여도 같은 논리가 이어집니다. 3-2 보시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즉 10년 단위로 증여할 것. 10년 단위로 세팅해야 된다. 증여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과세되는 걸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한 몸이라고 봤고, 그렇죠? 아들한테 2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는 게 더 낫겠어요? 아들한테 1억, 딸한테 1억 이렇게 주게 되면 각 받은 사람들로 증여세가 나오니까 2억보다 훨씬 적게 나오겠죠? 그 말은 쪼개서 주는 게, 그렇죠? 몰아주 똑같이 2억을 증여하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나눠서 주는 게 더 줄어들었다.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 증여세 발생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할 때 충분히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죠. 예,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다. 예, 1인당 50만 원만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축의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명의를 쪼개서 하면 되겠죠. 3-4를 보면 세대 생략 증여 예, 30% 할증이 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유리할 것이고 3-5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라. 당연하죠. 상속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쭉 넘어가시면요. 그렇죠. 주식에 관한 것도 나왔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떨어지면 취소했다가 다시 증여하는 것도 있죠. 상속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3-9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가 나오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할 때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15에 보시면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할 것. 그러니까 그 PB라든가 FP는 고객의 재산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거지. 가령 세금을 직접 계산하거나 법무에 대해서 직접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계획을 함께 짜고 고민하는 것이지. 그 세무라는 게 정말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세청과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이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괘씸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세무사가 아니라 그랬죠. 기왕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저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의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에 너무 예민하시지 않고, 예, 그 제가 풀어본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만약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편하게 틀리셔도 돼요. 왜? 어차피 다른 사람도 틀릴 거니까.